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chilling 되겠습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오늘 굉장히 재밌는 비디오를 가지고 왔어요. 이거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한 15분 전에 공개된 YUPP 레이블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뮤직비디오가 되겠습니다. 이 조합 전혀 상상해 볼 수가 없었는데 네임엠티와 원플로우가 협업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원플로우, 야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, 야 원플로우 래퍼기도 하면서 프로듀서이기도 하면서 예전에는 또 더 래퍼의 또 호스트이기도 했고, 그렇죠?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 힙합 아티스트였죠. 이 두 사람이 협업한 미디어인 뭐 디지로포? 이렇게 읽던데 디지로이라는 말로 약간 들리더라고. 이게 올라왔습니다. 피처링이 있어요. 처음 보는 여자분인데 디롱? 이분을 검색을 유튜브에 해보면 ASMR 채널이 나옵니다. 이분이 ASMR 유튜브 채널로 굉장히 유명하신 인플루언서인 것 같아요. 이거 곡이 굉장히 특이합니다. YPP가 이번에는 좀 감사하게도 영어 가사 자막을 달아줘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 곡에서 비판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겠어. 뭐 정치 권력자? 아니면 비리가 많은 나쁜 사람?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지. Anyway, 이 네임엠티와 디롱이 어쨌든 이 사람한테 약간 정의 구현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비디오로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임엠티와 원플로우 피처링 디롱이 함께한 디지로봉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저 복면 쓰니까 그거 생각나. 한국에 이 복면을 쓰고 나오는 유명한 래퍼 중에 마미손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.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유명해진 래퍼인데 마미손 같은 컬러풀한 마스크인 것 같아. 아, 위급한 상황인데도 그녀의 얼굴을 보고 저렇게 넋이 나가도 되는 거야. 어? 그치, 원래 생각하려고 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. 저는 네임엠티가 이렇게 막 진짜 막 그리즐리하게 배틀 때는, 랩을 배틀 때는 진짜 옛날에 제가 더 래퍼 2 때 봤던 네임엠티의 그 저돌적인 그런 모습이 생각나. 그냥 왠지 그래. 약간 비트는 스페치지가 만들었잖아요. 로파이한 느낌도 있고, 이거 뭐 완벽한 건 아닌데 약간 트랩 메탈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어. 그쵸? 오우, 금지시켜야 된대잖아. 되게 곡이 무거울 수 있는데 이분이 되게 약간 좀 유연하게 만들어주는, 중화시켜주는 느낌? 오우. 이분은 진짜 제가 알고 있기로도 경력이 많은 래퍼인 것도 알고 있지만 뭐 제작도 잘하고 뭔가 다방면에서 끼가 많으신 것 같아. 오, 연기 같지만 진짜 무서워. 물고문.
진짜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들리니까 디지털 봉, 디지털 봉, 디지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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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 이렇게 들린다니까. 너무 불쌍하게 맞는 것 같아. 야, 되게 재미있는 영화처럼 만들었어, 비디오를. 뮤직비디오가 되게 컨셉이 확실해. 오! 갑자기 락으로 가고 있어. 오! 그냥 그런 거 같아. 날 제발 좀 화나게 만들지 마.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. 야.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. 뭔가 트랩메탈적인 바이브가 느껴지는 거 같다고. 돈 털어가지고 도망간 거지. 잘 봤습니다. 재밌어요. 그 컨셉이 확실히 좀 재밌는 것 같아. 근데 저기에서 네임엠티와 원플로우가 이렇게 혼내주려고 했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저는 추측을 할 뿐인데, 그냥 그런 거 있잖아. 뭐 예를 들면은 나쁜 짓을 일삼는 정치인, 권력자, 그런 사람들 있잖아. 뭐 회사에서 회사 돈을 횡령하는 뭐 사장,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. 약간 그런 사람들을 약간 혼내주는 그런 느낌? 근데 이분은, 여자분은 총을 꺼내야 되는데 바나나를 툭 던지니까 난 그게 진짜 웃긴 것 같아. 그리고 네임엠티와 원플로우는 역시 그리즐리하고 하드한 트랙을 가야 확실히 그들의 그 스타일이 빛나는 것 같아. 그리고 저는 이 조합이 성사될 거라고는, 그러니까 이 조합을 그냥 아예 생각지도 못했거든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좀 그게 좀 재밌어. 근데 또 스타일이 둘 다 비슷하다 보니까 곡 자체가 굉장히 좀 턴업 시킬 수 있었던, 예, 네, 그런 것 같아요. 너무 좋은데 이거?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